자, 이 사주는 그 워린 버핏 사주인데요. 제가 워린 버핏 통면에서 올렸더니 제 그 구독자께서 선생님 병오시도 있던데 병오시가 되면 그럼 과연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까 합니다. 뭐 그 기본적인 개념은 다 이제 지난 그 워린 버핏 그 통변할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요점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신중 경금이 투관돼 올라가지고 편인격이 된다고 했어요. 편인격. 자, 이 사주의 특징은 편인격의 식상 플러스 재성이 같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성격에 정인격은 무조건 재성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편인격은 식상을 정리해도 되고, 재성을 정리해도 되는데, 인성격의 식상은 이미 자동 정리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정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재성을 정리를 하려니까 뭐가 필요한가? 재성을 정리를 하려니까 비겁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재성과 합을 해버리면 이게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워린 버핏 사주는 식신과 재성이 같이 나타났는데 일간이 재성을 정리를 해버린 개념이에요. 합으로. 자, 그러면 식상과 재성이 둘 다 존재하면 어떤 이야기야? 자, 그러면 지금 정미 시를 가지고 하지 말고 오늘은 병오시를 가지고 한번 통변을 해보자는 겁니다. 병오시로. 병오시로 통변을 해보니까 이 병화가, 임수 때문에 병화가 경금을 못 친다고 생각하시면 일간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치진 않습니다. 일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갑목의 생을 받아서, 병화가 힘이 있고, 병화가 결국은 인성, 격을 날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오시가 되면 완전히 파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시간차가 같은 병정도 같은 화잖아요. 환대도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사주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를 우리가 좀 정확히 모르면 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주에서는 시를 몰라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사주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주는 시를 모르면 통변하기 어려운 경우도 나타난다. 이 사주는 병오시와 정미시가 2시간 차인데도 불구하고 병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파격이고 정미시에 태어난 사람은 월인 법핏과 같은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돼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기원전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참, 이게 참 우리가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하고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사주들 첫째는 사주를 잘 타고 나야 되고 그러면 사주만 타고 나면 가만 앉아있으면 돈을 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죠. 워린 버핏은 이 재성이 재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시기부터 이미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 시기부터. 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노력한다는 거고요. 노력 안 하고 돈을 벌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노력한다는 거고, 운도 많이 따라줘요. 두 번째는 운이 지속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한번 운이 좋았다가 또 한번 나쁘면 좀 돈 좀 벌었다가 또 꼬라박고 또 좋았다가 나쁘면 벌고 꼬라박고 하면 결국은 본전치기밖에 안 되고 또 안 좋은 운이 좀 몇 년 지속이 되면 그동안 버는 거 다 까먹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운도 타가나야 되고 사주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운이라는 이 운이 이 사주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져버려야 돼. 그러면 한번
한번 꺾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돈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이거 기본이고 또 순자라는 그 기원전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학설을 주장했죠. 순자가 돈을 벌 막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 현직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첫째는 수모를 견뎌라 그랬어요. 요즘 얘기하면 쪽팔리더라. 쪽팔리, 돈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쪽팔리면서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친구를 버리라 그랬어요. 친구. 친구 만나면 친구하고 친구한테 술 한잔 얻어먹으면 나도 한잔 사야지.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죠. 또 친구를 위해서 내가 또 희생할 때도 있잖아요. 재물적인 희생도 될 수 있고 내 육체적인 희생, 정신적인 희생, 시간 소비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뭘 버려야 되느냐? 의리를 버려라 그랬어. 의리를. 의리를 버려라. 의리 찾고 뭐 찾고 하다 보면 결국은 돈 못 번다는 거예요. 돈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의 순자가 기원전 뭐 200몇 년 전 사람인데 이 순자라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이 순자가 지금의 이 논리를 적용해봐도 지금의 이 세 가지 논리를 적용을 해봐도 아마 제가 저를 보면서 느낀 것이 아 맞는 얘기구나.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아니, 숨어 견디기 쉽습니까? 네? 숨어 견디기 쉽지 않아요. 또 친구 버리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네. 의리 버리기 쉽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범인들은 돈을 많이 벌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기원전에는 우리 산업이라는 것이 농업, 뭐 일반적인 거 뭐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 논리에 꼭 맞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산업이 워낙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물품이나 이런 뭐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게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굳이 수모를 견디고 친구를 버리고 어리를 안 버리더라도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에 순자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정미시가 저는 정미시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정미시가 정미시가 나야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재성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신앙하고 그 다음에 격이 편인격이라 대단히 머리가 좋고 논리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식신이라는 것 식신도 역시 머리 좋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하버드를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 됐다 그래요. 대단히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정제의 특성, 정제라는 것은 꼼꼼하고 치밀한 특성. 그래서 이것을 합작을 해 가지고 이 양반은 결국은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 저는 이렇게 이 사주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격이 파격이 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파격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재성이 없어도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예요. 네. 격이 성격되면 재성이 없어도 부자요. 격이 파격되면 재성이 많아도 궁핍하게 삽니다. 네. 격이 성격되면 정관이 없어도 정관살이 없어도 고위집이 됩니다. 벼슬을 한다. 그러나 격이 파격되면 관살이 많아도 관살이 충분해도 예, 화목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인생이 처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더더구나 많습니다. 관살이 강한 것은 뭐냐면 관살이 많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살중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살이 중하고 신약하라는 거죠. 신경. 신약. 신약으로도 이해하면 됩니다. 살중신약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린 시절에 남자한테 시달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살충신경인 경우는 요절합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딱 있을 것만 있을 때 좋은 거예요. 있을 것만 있을 때 좋은 겁니다. 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주도 보면 재성이 많지 않습니다. 재성이 무조건 많으면 무조건 부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격이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를 일단 따지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봐야 된다. 이 워렌 버핏 사주는 사실은 이때가 굉장히 힘들어야 되는데 잘 나갔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2차 용신, 숨어있는 용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수로 하는 이것이 이 병화를 눌러주고 정화를 눌러줬기 때문에 이때는 여지없이 이때 15살 때 44만 9천 평의 농지를 살 정도로 대단한 부자의 기재였다. 그래서 병오신은 맞지 않다. 만약에 병오신이라면 이 사주는 파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미시라야만이 이 사주는 거부가 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